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? 대답 안 했잖아. 보호자 언제 데려올 거야? 곧. 진행 상황 설명했잖아.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증상 발견됐을 거고 치료도 더 빨리 시작했을 거야. 너니까, 너라서 이렇게 늦게 들킨 거야. 이제라도 서둘러야 돼. 혼자 다니면 안 돼. 운전하지 말고 핸드폰 꼭 챙기고 내일까지 누구든 데리고 와.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한테 전화한다. 다른 사람 데려올게. 내일. 회장님은 괜찮으셔? 많이 안 좋으신가 봐. 가봐야 하지 않아?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리완이 지 외가에는 안 맡긴다고 했던 거 기억나?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, 그때 일은. 지금도 내 생각은 똑같아. 그런 말을 왜 해? 애들 저렇게 잘 컸지, 밥 먹고 살 걱정 없지. 이제 좋은 날만 남았는데. 미리 고맙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서. 행아 아빠 아니었음 우리 아저씨 아직도 사람이나 패고 다녔어. 너 아니었음 가기도 진지게 남의 손에 넘어갔고 그럼 동화도 없어. 너 나한테 이미 못 갚을 만큼 줬어. 그럼 마 하지도 마. 아니, 해야 돼. 왜냐하면 리완이 내년에는 결혼시켰으면 해. 되도록 빨리. 응. 그래. 시간 넘친 거 아니야? 아니요. 아까 과자 이야기 하실 때 상표 이름 너무 여러 개 말씀하셔서 그거 덜어내야 되거든요. 아, 그냥 시원하게 말하면 안 돼? 내가 말한다고 뭐 그게 굳이 더 팔리겠어? 이건 뭐 완전 아버지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그거잖아.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겠죠. 야, 위험하다 싶은 거는 미리 코멘트를 적어놓으라고 하지 않았니? 네, 아, 죄송합니다. 너 잠깐 웃긴다? 왜 여기다 그래? 그거 내가 마음대로 골라 익어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잘하면 되잖아? 빼빼 마른 과자, 성깔 있는 새우 과자, 엄마 발 과자. 이제 됐지? 네, 좋네요. 꼭 그렇게 해주세요. 나 간다. 가세요. 들어가세요. 저들 어떻게 생각해? 난 둘 다 좋아. 왜? 너만 연애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. 설마. 설마. 어? 설마. 대박. 내일 봐. 네. 누나. 어? 어제 있었던 일. 아, 그거? 기억이 안 나가지고 머리만 아플 뿐. 갈게. 어, 정말 웃기다. 안녕. 누나. 왜? 그래, 기억난다. 어쩔래, 뭐 왜? 저 이따 집 앞으로 갈게요. 어? 운전 조심하고 신호 대기 때 화장 고치지 말고요. 내릴 때 꼭 핸드폰 챙기세요. 네. 어. 이따 갈게요. 어. 안녕하십니까? 야, 니네 DJ 요즘 사고 안 치냐? 전혀 안 칩니다.
고생이 많다 니가. 야야야야야 비켜. 야, 원고 다 챙겨놨어. 선곡표면 올려. 본부장님 네. 해고 다셨다면서. 아, 그럼 좋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. 사측 돈 안 들고 우리 노조 돈 들어서 그런 거야. 아,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? 아, 나 미운 돈 뺏기.